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부산 제주 증검다리 UCC 예상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월말 경마입니다. 벌써 또 11월이 한 달 다 가고 2021년도 벌써 12월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 경마가 끝나면 코로나가 뭐 4천명 3천명 막 이러고 나오는데 이러다가 또 경마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엔간하면 이제 더 이상 뭐 경마가 스톱되는 일은 없을 거는 같은데 아무튼 코로나 여러분들 아무튼 마스크 조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 11월 월말 경마 배당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뭐 월말 경마이기 때문에 꼭 배당이 많이 나온다 뭐 이거는 그냥 경마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뭐 월말이면은 배당 터지는 이유가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각 마방에 상금을 못 벌은 마방이 강승부할 거다. 돈 못 벌은 기수가 강승부할 거다. 뭐 다른 기수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뭐 문세영이가 요번 달에 나는 많이 벌었으니까 니네들 벌어라 그러고 봐주겠습니까? 그건 그냥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고 월 초가 됐든 월 말이 됐든 경주는 편성 따라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26일 승부처 제주 경마가 3478 부산 경마가 2347 그 중에 메인 승부는 제주가 4경주와 8경주 부산은 4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제주 부산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900m 별장 B형 경주고요. 1200만원 이하 편성입니다. 요번 3경주하고 4경주는 제가 그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 프레시 라이브만 잘 보시면 어떤 마필에다가 힘을 주는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3경주는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자, 이 3번마 미래 세상입니다. 3번마 미래 세상. 부담 중량이 좀 58까지 올라가긴 했고 임재광이라는 게 좀 찌부둥하지만 자, 이 마필은 임재광이가 계속 타왔던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는 600만원에서 이제 1200만원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상대가 셌죠. 오라드림. 아주 뭐 대차로 이겼었는데 요거 1번 미래세상하고 3착했던 쾌승 믿음하고도 착차가 많이 벌어졌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3번마 미래세상을 놓고 한방 찍어 먹긴데요. 10번마 웅진챔프 10번마 웅진챔프 거기에 8번마 전설무적 5번마 자태 1번마 명인 황후 그 이외에 9번마 청마보배라든지 4번마 황해장사라든지 자 요거는 3번마 미래세상을 놓고 여러 대의 마필이 후차권 혼전 접전입니다. 후차권 혼전 접전인데 자, 대가리는 3번마 미래세상이고요. 딱
두 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여섯 일곱 구멍 뚫리는데, 자, 3번만 미래 세상을 놓고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으로 정리를 하는 제주 삼경주인데요. 자, 요거 삼경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삼경주와 사경주 두개 승부경주는 어제 프레시라이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놨으니까요.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자, 삼경주 첫 번째 승부 3번마. 미래 세상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말씀드리면서요. 제주 사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900m 별정 B형. 삼경주하고 분할이 된 사경주입니다. 1200m, 900m 경주가 또 열리는데,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사경주입니다. 뭐 인기마 접전으로 보입니다. 얼핏 보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역시나 9번마 안덕 최고가 강대가리로 팔리고, 1번 한라 챔프, 3번 돈마여제, 6번 오라의 꿈, 8번 역발산, 그죠? 그 정도 마필이 팔리고 있고, 그 정도 안에서 끝나는 마필들인데. 9번마 안덕 최고가 뭐 어디가 안 좋아서 안덕 최고를 요놈이 이긴다 하고 써놨죠.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제가 안덕 최고를 이기러 갈 놈, 한 놈. 그 놈을 제가 잡아놨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역상승시까지 한번 보면서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그 후보군으로 딱네 마리가 압축이 되죠. 인코스 이점이 다시 생긴 1번 한라 챔프. 직전경주 안득수 기수가 이게 약간 승부기기가 없었던 것도 같고요. 좀 앞에 빨리 붙였어야 되는데, 맛만 먹으면 선행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자, 3번 마 돈마 여제 역시도 최근 꾸준하게 뛰고 있습니다. 뭐 비록 승분전을 맞긴 했습니다만은 600만 원에서 뛰고 요번에 1200으로 올라왔죠. 자, 3번 마 돈마 여제. 자, 요것도 선입, 선행 가능한 마필이고, 예, 요거 6번마 오라의 꿈이 좌우지 파행으로,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뒷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답창도 걸렸고, 좌우지 파행도 걸렸고, 이랬던 마필인데, 공백 이후에 마필을 좋게 만들어갖고 나왔나 봅니다. 주행심사 재검 보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8번마 역발산. 기승기수가 김일학만 아니면 아주 더 강하게 팔릴 마필인데, 김일학 기수에다가 57kg. 물론 김일학 기수가 두번 모두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경주를 풀어갈 것 같습니다. 자, 요네 마필 중에서요, 9번마 안덕 최고를 이길 만한, 자, 고놈을 노리는 경주입니다. 고놈을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자, 일단은 뭐 9번마 안덕 최고에, 9번마 안덕 최고에 한방 쉐리 발라야죠. 그래 놓고 받치는 마번이 또 중요하죠. 9번 안덕 최고를 놓고 받치는 게 아니고, 안덕 최고가 빠지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나오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요거 9번마 안덕 최고를 이기러 갈 놈, 한 놈을 노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가 제주 7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까지. 자, 2세 이상. 자, 이제 3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1110m. 오늘 찝어먹기 하나, 메인 하나, 이렇게 왔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찍어먹기 경주로 또 들어갑니다. 3등급의 1110m. 자, 직전 경주에 제주마 더비에 나가서도 깜짝 3등을 했던 11번마 비양이죠, 비양. 이성민 기수가 계속 타고 있습니다. 전현준이가 타다가 이성민이가 지금 타고 있는데요. 비양이라는 마필은 우리가 하위군에 있을 때부터 조철 스타일하고 사대가 잘 맞는 그런 마필이죠. 이번에 7경주에 이 11번마 비양, 직전 경주 뭐 한 인기 5위 팔렸죠. 청룡스타의 초강수 객길이지만 한방 인정하자. 비양이 깜짝 3착을 하면서 배당이 좀 나왔습니다. 11번마 비양 다시 한번 대가리 놓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비양을 놓고 여기도 한 대여섯 마리 가늠권에 있는 놈. 자, 먼저 1번마 황해무적이죠. 취임력이 있는 마필이고, 자, 성민이가 직전 경주 잘 타고 들어왔다가, 자, 김다영이가 탑니다. 다만 부담 중량이 59까지 늘어난 게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1번 게이트의 조건은 좋고요. 2번마 육탄 왕자, 직전 경주의 천산수, 뭐 센 놈이죠. 내 빼고 하는 바람에 육탄 왕자가 옆에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좀 찢어졌던 마필입니다. 자, 2번마 육탄 왕자. 그 6번마 천지대장이죠. 천지대장. 자, 이 마필도 직전에 11월 6일에 황해무적하고 같이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천지대장. 직전에 다리가 좀 상태가 안 좋았었죠. 양견지 파행으로 여기. 다음에 직전 경주 전에는 또 우전지 파행. 이게 양전지. 오른쪽, 왼쪽 다 앞다리가 안 좋은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어쨌든 마필의 기본 능력은 가능한 마필이고요. 선입 쫓아가다가 얼레벌레 갖다 붙일 9번마 동백동산. 자, 이번에 기승기수가 현준이로 바뀌었습니다. 한상대 마방 기수를 전현준이로 바꿔놨다는 얘기는 승부기가 좀 더 올라왔다는 얘기죠. 거기에, 자, 요거 백판 나올까요? 백판일 것 같아요. 조의원이가 인기 8위 가지고 우리 마권을 깼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조의원이 얘기 제가 어저께 했었죠. 며칠 전에 우리 딸내미가 저 오빠 멋있다고. 그래요. 12번 청정시대 백판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기에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 마필들로 여러분들 배팅권을 압축하시면 되겠고, 자, 11번 비양 놓고, 자, 요거는 많이 가면 답이 없습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입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2번마 청정시대, 12번마 청정시대. 자, 요거는 백판인데 다시 한번 배당을 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더블 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 삼복이나 삼쌍에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11번 비양 놓고 찍어 먹기 한방.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70까지. 자, 요거 두 번째 메인 승부 여기서 한 15배, 20배 나올 것 같은데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또 상한가 한방 때려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또 말씀드려 놨듯이 빨갱이들 싹 꺾고 짭짜름한 배당으로 중배당으로 갖다 때려 조지는 제주 8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8경주가 상당히 혼전입니다. 항상 한라마 2등급은 혼전인 경주가 많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마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마필, 자, 8번마 전승문화죠. 일단 8번마 전승문화, 자, 안득수 기수인데 이거는 안득수하고 두 번 다 호흡을 맞추면서 쌍머리 두 번을 들이댔던, 자, 8번마 전승문화를 놓고, 전승문화를 놓고 부담 중량이 60.5까지 올라갔어요. 60.5까지 올라갔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빨리 이제 대가리 한번 치고 승군해야죠. 레이팅이 아직 64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더 있습니다. 8번마 전승문화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데 요거 필요 없는 마필들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빨갱이들 싹 꺾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가 요 두 방이 있는데요. 자, 그 후보군에 먼저 1번마 내 측 최적 전개가 예상이 되는 1번마 리듬 파워가 있죠. 안쪽에 1, 2, 3, 4, 5, 7번까지 뭐 6번 천사표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2번마 최강 진출도 꾸역꾸역 취입, 3번마 장대비도 직직전에 우리가 메인 승부 한 방으로 갖다 때려 먹었던 마필, 조철이 잘 아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심광선이로 바꿔놨는데 기승기수가 덜덜하지만 또 한 번 가능한 마필, 부담 중량도 좋고요. 자, 4번마 보물만찬 직전 경주에 약간 장성이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산통으로 공백이 좀 있는데 재검 받고 나오는 거 보니까 강한 지진 상당히 좋더라. 오늘 안진 의원이 우리 집에 뭐 저 프린트하러 왔다가 제가 이거 마법 뽑고 있으니까 5번마 강한 지진이 조교가 상당히 좋았답니다. 마침 그 타임에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상당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5번마 강한 지진, 그다음에 7번마 서부왕자도 추입력이 있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 발걸음 뽀록 나고 아쉬운 3착. 이거는 인기 6위, 인기 8위 이렇게 팔리면서 계속 3착 3착 됐어요. 3복승 배당을 많이 내준 마필인데, 자, 이소연 기수 51kg에 가벼운 부담 중량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외곽에서 선입 갖다 붙일 9번마 사자후, 이것도 전승문화에 이어서 리듬파워에 이어서 3차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꾸역꾸역 끈끈해진 마필인데요. 네, 나윤아 기수가 타고 아쉬운 3차, 자, 이성민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8경주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요, 8번마 전승문화를 대가리로 놓고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갑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빨갱이들 싹 꽂고 간다 그랬습니다.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말씀드렸나요? 제대로 노리는 한 놈, 제대로 노리는 한 놈. 여러분들께 제주경마 오늘 두 번째 상한가를 때려드릴 한 놈. 그 레이더에 딱 걸려갖고 있으니까. 자,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방 지져 먹자고요. 자, 팔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다음에는 부산 경마. 1경주, 3경주, 4경주, 7경주. 부산 경마 1, 3, 4, 7입니다. 잠깐만요. 예. 자,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엄지척. 예, 좋아요. 예,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 오픈인데요. 10마 게임이라 상금이 짭짤합니다. 3,300만 원. 승부 의지가 상당히 센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달러박스 대가리입니다. 이게 8번마 석위 플러스라는 마필이 이게 인기 1위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요 놈을 때려잡을 놈이 지금 한두 놈이 아니다. 8번마 석위 플러스가 직전 경주에 좀 잘 뛰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대가리 팔리는 거는 뭐 납득이 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8번마 석위 플러스가 직전 경주만큼, 직전 경주는 요 3번 1번지라는 놈이 앞대가리를 선행을 쫙 뽑아줘 가지고 이 8번마 석위 플러스가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졌었는데, 자, 이 마필이 좀 주막땡이 많합니다. 이게 한 430, 40? 그 정도 나갈 거예요. 아무튼 마필이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조인공 기수, 직전 경주에 경합하면서도 잘 탔죠. 하지만 요번 경주 외곽 게이트로 또 밀려있고, 요번에 나오는 신마들이 쓸만한 놈들이 많습니다. 이 4번마 그레이트 캡틴. 자, 연습 주행하고 나오는 거죠. 10월 16일 날 능검 잘 받아 놓고 연습 주행이 나왔습니다. 그레이트 캡틴. 일부러 흙도 좀 맞춰 보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6번마 원더풀 윈드. 아, 컬러풀 윈드. 이놈 역시도 선행력도 있고 일부러 꼭 잡고 넘겨주면서 모래반응에 좀 적응을 하는 모습으로 통과를 했고요. 7번 스카이 제주향. 뭐 이 서귀포도 그렇고 스카이 제주향도 그렇고 제주도에 계신 분들인가 봐요. 자, 7번마 스카이 제주향 이것도 서승기수가 탔는데 능검시 다실바기수가 선행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한 마리 더 이 10번마 음성 영웅도 능검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것도 앞뒷방이 다 있는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마필의 능력이 엇비슷한 접전성 경주인데 굳이 부산 1경주 이거를 8번 석위 플러스가 인기 1위가 가는데 석위 플러스를 해서 이길 놈을 놓고 갑니다. 8번 석위 플러스가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요번 달러박스는 배당이 좀 중배당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조인공 기수가 열심히 타긴 하겠습니다만은 선행 경합도 좀 우려가 되고 또 외곽에서 이게 직전 데뷔전에서는 흙을 안 맞아 봤었는데 자 이번에 경합하면서 또 흙 맞고
버벅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마필들이 외곽 돌다가 갑자기 흙맞고 그러면 외곽 사행도 삐져나갈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8번마 초기 플러스 인기 1위 대가리 팔리는 것만큼 인정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부산 일경주가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4번 그레이 캡틴, 6번 컬러풀 윈드, 7번 스카이 제주양, 10번 은성 영웅까지. 자, 다섯 마리죠? 아, 네 마리죠?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뭐, 외곽에 11번 화랑 브라보. 이것까지는 말씀드려봐야, 뭐, 직전 경기 약간 끈기를 보이긴 했는데, 자, 여기서는 상대가 세다고 봅니다. 자, 부산 일경주. 인기 대가리. 8번 마 석이 플러스가 팔리지만 싱싱한 달러박스 한 마리 잡아놨다. 자, 그놈을 놓고 현장에서 중배당으로 때리러 들어갑니다. 자, 부산 일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 부산 3. 국산 5군 14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까지 강대가리 있는 경주고, 제가 이거 3경주 역시도 제가 월요일날 조철에 추천마로 추천을 드렸던 월요일날 라이브에서. 자, 3번마 미스고입니다. 미스고. 미국에서 우승을 한 닉스고가 아니고 한국말 미스고. 자, 직전 경주에 이것도 상대가 셌습니다. 남해시장대에 나갔었죠. 3번마 미쓰고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3착을 했습니다. 3착. 그래서 드디어 첫 승을 거뒀는데요. 자, 이 3번마 미쓰고 김혜선이가 열심히 타기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셌다. 영광의 레전드, 맨 오브 더 이어, 닥터 시저스, 얘네들이 잘 뛰었습니다. 아무튼 4번마, 3번마 미쓰고, 자, 이번 경주 선행 선입 다 가능하고 잠재력이 분명히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3번마 미쓰고는 인정을 하는데, 자, 후차권이 이것도 은근히 난전입니다. 요 2번마 에이프릴 퀸, 출발만 좋으면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놈이고, 4번마 판타스틱 리더, 직전에 동투자 보이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그렇지 얘가 2착한 게 못 된 게 아닙니다. 직전에 인기 12 팔렸다가 배당 내고 들어왔고요. 자, 7번마 나이스 월드가 요번에 선행 추라이가 나갈 수 있는 마필이죠. 선행 가면은 한 바퀴 돌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반대로 외곽에 8번마 킹 브라보, 그 다음에 12번마 인디언 파티. 자, 요 인디언 파티는 두 번 모두 조철의 승부 마번이었습니다. 요것도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마필인데, 자, 과연 이번 경주는 어쩔 것인가. 3번 미스고를 대가리로 놓고요, 앞에 가는 놈들에다가 찍어먹기가 들어갈 건가, 아니면 취입으로 올라올 놈에 한방 찍어먹기 들어갈 건가. 자, 요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지게 상한가로 예측권 20장 한방 찍고 들어갈 테니까. 자,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죠. 찍어먹기 승부. 자, 3번만 미쓰고 놓고 한방.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경주에 이어서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부산은 4경주와 7경주인데요. 자, 먼저 오늘 부산 4경주 메인 승부의 레이스 포인트. 딱 1,000만 원이죠. 상한가. 1,000만 원이라는 의미는
꼭 천만 원 베팅해서 다 가져가자는 게 아니고, 우리 이쪽 그 놀이터에서 노는 사람들은 상한가가 천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요새.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냥 천만 원이라고 제가 써놓는 거니까, 뭐 매경주 뭐 천만 원 만드냐, 아니면 매경주 천만 원 때리냐. 처음 오신 분들은 또 그렇게 읽으시고 또 이렇게 기분이 언짢다고 글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 아니고, 조촐히 자신 있어 하고 강승부 한번 들어가는 의미로 쓰는 거니까 그냥 재밌으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야말로 혼전성 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3경주에 이어서 조철이 월요일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을 드린 놈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8번마 원더풀 페이거. 8번마 원더풀 페이거. 당연히 배팅권에 들어가는 놈이고요. 자, 안쪽에 있는 3번마 KK1. 3번마 KK1. 선행 을 요놈이 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번마 KK1. 4번마 닥터 프로. 이게 요즘에 조시가 좀 올라왔습니다. 직전 경기에도 송경윤이가 팔리더니, 배당판에 팔리더니 깔끔하게 대가리를 들어왔습니다. 퀸 오브 하츠도 선입으로 꽂을 수 있는 마필. 자, 7번마 댄싱 드래곤의 취입 한 칸. 김태경 기수. 거기에 유광희 기술에서 좀덜 팔릴 수 있는 9번마 원더풀 월드. 마지막으로 12번마 루카스의 바닥집. 서강주 기수가 직전에 루카스선 바닥에서 잘 날라왔죠. 배당이 999 배당이 터졌는데 700배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요, 일단 대가리를 놓든 주력으로 가든 이번 4경주 메인 승부에 가장 핵심적인 마번, 조철이 추천마로 추천드린 8번마 원더풀 페이거. 자, 요놈을 놓고 한방 지지든지, 아니면 한 마리 또 보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달러박스로 놓고 원더풀 페이거에 지지고 갈 건지, 자, 현장까지 꼭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승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차피 적중대문은 무조건 배당입니다. 뭐 빨갱이 배당은 요번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 4경주 역시도 제가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제주 경마에 이어서 부산 경마도 3경주, 4경주, 5경주, 3개 경주를 풀어드렸죠. 그 중에 3경주와 4경주 두 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했던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부산 3, 4경주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죠. 부산 7경주 혼합 3군의 1800 별정비형입니다. 자, 이번 8경주 역시나 혼전 달러박스 경주입니다. 아, 8경주가 아니라 7경주죠. 부산 7경주. 이게 배당판을 보면 비슷하게 팔려 나갑니다. 한 대여섯 마리가.
2번마 폭풍 언덕, 3번마 알파스타, 4번마 로열 티켓, 8번 영광의 파이트, 9번 콰트로맥스, 12번 맨로부터. 야, 하나, 둘, 셋, 여섯 마리. 요 여섯 마리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먼저 요 2번마 폭풍 언덕입니다. 최근 두번 모두 최시대 기수하고 좋은 모습을 마쳤고, 발주만 잘 나오면 1800m 경주거리도 유리하고요. 3번마 알파스타, 일단은 독땡으로 보입니다. 독땡 3번 게이트에 뭐 안쪽에 1번마 박두정기라는 좀 푸다닥이 있지만 3번 알파스타가 훨씬 빠르다. 3번마 알파스타 선행 가서 한 바퀴 버틸 수 있는 그림이고, 4번 로얄 티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습 선행입니다, 얘도. 하지만 권오찬 기수가 부담 중량 2점을 안고 안쪽에서 차라리 차분하게 따라가는 작전으로 가면 선입견괴로도 꽂힐 수 있는 안아짜리가 4번마 로열 티켓이다. 5번마 브라운파이더 좀 올라오긴 했는데 요거는 뭐 참은 만큼 그냥 올라온 것 같고요. 자, 8번의 영광의 파이트, 신윤섭의 마이너스 4kg 감량에 자, 취방칼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9번마 콰트로맥스, 직전 경주에 이거 최시대 기수가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대암장군의 쏘모치고 짭짤한 3.8배지만은 콰트로맥스를 꺾고 그때 아마 메인 한방 들어갔을 겁니다. 이거 쌍승 지금 한 5배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자, 9번마 콰트로맥스 직전 마냥 외곽 돌지는 않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12번마 맨 오브 톱입니다. 맨 오브 톱. 선행은 3번마 알파스타가 가겠지만 바로 외곽에서 2, 3번매 따라 붙을 놈이 12번마 맨 오브 톱입니다. 외곽에서 갈아엎고 넘어가는 순간 얘가 또 대가리가 될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7경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언급드린 그 마필들 중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 들어오고 어떤 놈이 부러져도 아무 이상할 거 없는, 자, 요거 한 여섯 마리 중에서 끝날, 그럴 경주가 바로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뭐 상한가 때려야죠. 우리의 목표는 상한가, 그죠? 꿈에도 목표는 상한가. 야, 그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상한가 노래.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1, 3, 4, 7까지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오늘 전체 승부처 다시 한번 갑니다. 제주 3478, 제주 3478, 부산은, 아, 이게 2347이 아니라 1347이네. 야, 이거 여러분들한테 잘못 보일라 그랬네. 잠시만요. 그러네. 부산이 여기가 1인데, 자, 1로 고쳤습니다. 자, 부산 1, 3, 4, 7, 제주 3, 4, 7, 8.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첫 경주가 11시입니다. 11시. 첫 경주 오픈하는 시간 혼돈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11월 26일 금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자,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 퍼레이드 한번 벌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